제딸 문제는 서울에 지금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로 중환자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걔가 너무 원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을 간호사 이게, 하는 거를. 네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쓰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 또 애가 이제서 아, 그만 하는 간호사 그 체질 아닌가 봐. 사무실 체질인가 봐. 그래서 제가 엄마로서 딸한테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지금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얘기할 때, 아이고, 포실하게 키우고, 너무 이렇게 키우니까 지금 이걸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기를 만들었고, 그 시대에는 그걸 할 수 있게끔, 이 사회가 그래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할 때는 이 곱게 키우게끔 돼가 있는 사회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면 뭘 해야 되냐? 고운 일을 해야 돼요. 곱게 키운 놈은 고운 일을 하게끔 고운 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 보면 간호를 하니까 내과 가니까 막 흉한 거를 자꾸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흉한 걸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흉한 거에다가 일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싫죠. 우리 아이들은 뭔가가 하기 전에는, 간호원을 하면 하얀 가운 입고 병원에서, 아이고, 손님, 이러고, 공주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 거지. 서로 돌고 이래 조금 하면 되고. 됐는데, 나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파서 죽은 앞다빠지는 놈, 고집 센 놈, 뭐 희한한 놈만 보거든요. 이게 지금 병원에 아파서 들어오는 거는 고집이 세야지 아프고 사고가 나려면 고집이 엄청나게 세야 되고 뭔가가 이게 아프가지고 병원에 오려면 엄청나게 질이 안 좋아져야지 두드리 폐가 병원으로 보내거든요. 이게 그걸 우리 아이들이 쳐다보면. 세상이 왜 이런 오일에 되는 거죠? 그게 처모라 놔놓고는 이렇게 뭐 그걸 다 견디는 것도 공부다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하기에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줬지. 지금부터라도 다른 걸 준비해봐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이들한테 그럼 뭔가를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했구나.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한두 가지 해보니까 이제는 부모님하고 의논해갖고 뭔가를 만들어갈 생각도 하겠죠. 아이들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단 줄 아는데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 부모한테 의논하러 와요. 그때 이게 잡아줄 수 있는 이 부모님들의 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이를 위하는 거거든. 지금은 늦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30대까지는 네가 이런 것도 경험해봐도 되고 저런 것도 경험해봐도 돼. 하지만 그거 다 공부란 말이에요. 사회 공부예요. 근데 우리가 30이 넘어가지고 40대 됐을 때는 우리가 공부를 잘못한 거는 전부 다 시험을 치거든요. 이제. 그래서 마의 40이 돼. 40대가 마의 40. 여기서 잘 넘어가야 되는 여기 마의 40이거든요. 그러면 40대에 죽을 사자란 말이에요. 죽을 사자. 혹독하게 지금 시험을 친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대 시험을 잘 치고 나면 50대 가서 엄청나게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서 하늘의 힘을 받아서 지천명이 되고 나니까 큰 힘을 줘서 사회에 아주 빛나는 일을 하고 존경받으면서 그런 걸 하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40대에 이렇게 30대에 공부를 잘못했으면 시험 들어오는 것마다 전부 다 불합격, 선고배를 마시고 힘들어지고 이래가지고 힘이 다 빠졌는데 50대 딱 지천명이 되니까 하늘에서 힘도 안 주지. 이제는 뭐 다 사는 것처럼 폐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키우는 중이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도 이 강의를 안 듣고 세상을 접하면 상처만 입어가지고 나중에 할 것도 없고, 뭐 희망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뭐 사회하고도 담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병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면 내가 가르침을 받는 스승님한테 질문을 좀 해볼 테니까 네가 이 질문할 거를 조금 그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질문을 하는데 뭐 전화기로 딱 촬영을 하든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세요. 네가 바라고 무엇을 묻고 싶은지를 물어봐라. 우리 스승님은 뭐든지 답하시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그래 질문할게 이거 질문을 하면 딱 촬영을 해갖고 딱 보내세요. 보내면 그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한 거를 내가 풀어주죠. 풀어주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답을 받으려고 기다린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답을 한 거를 이제 이렇게 주면 지한테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는 이 공부를 해요. 처음부터 그냥 접하라 그러면 안 접해요. 근데 네가 질문한 거는 네가 접하거든요. 그러면 스승님의 이제 가르쳐주는 거 지 마음에 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혜죠 이게. 우리 남편한테 뭐 계속 뭐 이렇게 뭐 이것 좀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뭔가 세상에 물을 수 있는 걸 한번 물어봐라. 우리 스승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스승님이 전부 다 답해 주시니까 한번 스승님 테스트 해볼 겸 한번 이렇게 물어봐라. 이러는 거죠. 이렇게 물은 거는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답이 오기를. 그걸 들어보고 내가 신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도 자식들이고 젊은이들이고 이런 것들 우리 조카들이고 네가 질문을 좀 해봐라. 이런 질문 가져오세요. 내가 풀어주면 그거로 갖고 네가 듣게 해주면 그냥 스승님하고 이제 굉장히 이게 멀지를 않아지죠. 근데 누구 기업인이 있고 무슨 뭐 누구 고집쟁이 있으면 세상을 자꾸 욕하면 욕하는 거를 질문으로 해라 이거. 이런 거 봐두세요.